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형훈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에브리웨어 랠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글로벌 증시가 모두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만 조금 소외됐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제도 우리 시장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이러한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뭐 여전히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네. 좀 짜증스럽습니다. 지금 네. 우리 시장 자체만 좀 상당히 막힌 상태에서 내부적인 좀 악재들도 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당장 이제 실적 발표 우리는 주요 기업들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네.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추가적인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고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하면 어쨌든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일단 이번 주 이제 엔비디아 그 실적 발표가 남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논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HLB가 그 FDA로부터 이제 일단 보안 요구를 지금 받은 상태라 가지고 승인이 안 났거든요. 네. 거기에다 덧붙여 가지고 또 해필이면 지난주 금요일 날 또 블럭들이 좀 조선주 쪽에서 일부 종목이 좀 크게 돌아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심리를 좀 많이 좀 꺾어냈던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그 수급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 그 라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중국 쪽이 그동안 상반기 내내 좀 부진하다가 중국이 4월 달에 이제 밸류업 정책을 도입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시에 경기 부양을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못 올라 있었던 그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 해가지고 수급이 좀 옮겨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좀 수급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밸류업에 대해서 연초에 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좀 이게 뭐지 싶은 이제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을 방문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아마 6월 정도 되면 공매도 일부 허용될 수도 있다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개인 투자들은 더 뿔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양시장 모두 강력한 매도세로 대응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의 공매도 재개 어떻게 보세요? 좋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사실 좀 네. 반발이 들어갈 텐데 사실 이제 우리만 못 가는 상황이고 우리가 또 이제 내부적인 노이즈가 심한 상황에서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전격적으로 한시적으로 중단했었던 네. 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뭐가 달라졌느냐 그거를 또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 중단시켜 놓고 나서 지금 제도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쵸. 전산화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여기서 풀어준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럼 뭐 때문이지? 물론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일견 이해가 되는 건 있어요. 밸류업 정책을 소개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이제 해외 IR을 하다 보니까 그 IR에서 이제 결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에 대해서 니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라고 분명히 물어볼 거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공매도 재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최근에도 지금 공매도 때문에 불법 공매도 이번에 적발이 돼가지고 또 벌과금을 물렸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안 장치가 없고 이것도 역시 또 그런 밸류업처럼 자율에 맡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없이 전격적으로 다시 이걸 재개한다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여론도 좀 싸늘해진 거 아니냐. 심지어 나오는 얘기가 결국 그 어떤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도 총선용이었냐라는 또 비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조금 긴 시야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에서 개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시장에서 아무래도 개인들의 매도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재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실제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좀 올라가면 많이 팔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금투세 이슈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서 좀 빠져나갈 때 좋을 때 좀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수급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초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온 거 이후에
수급이 지금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이 대기매수 자금이 많다고 하지만 적적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죠. 뭔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진정한 밸류업이 되려고 하면 증시 부양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증시의 그 기본적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근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제도적인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밸류업과 관련돼가지고도 좀 그 타국의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게 더 적합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당장에 지금 최근에 4월 달에 이제 발표됐던 중국의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보면은요. 이 내용이 우리하고는 조금, 물론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다 뭐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거기도 보면은 여기서는 배당에 대한 부분을 갖다 굉장히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 2년간 했을 때 한 30, 배당 성향이 30% 이상 나오게 해야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걸 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보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배당이 높아요, 배당 성향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물론 지금 낮기 때문에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소액 투자자들 아니면 일반 투자자들을 갖다가 투자 유인을 갖다가 많이 좀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너무 그냥 그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벤트식으로 공매도 금지시켰다가 풀었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밸류업도 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강제성 없이 자율에다 맡긴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동안에 몰라서 밸류업 관련된 걸 안 했냐는 거죠. 기업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이벤트성에 그치고 있는 우리 시장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함께 파악을 해봤는데 또 최근 우리 증시에 굉장히 악재가 됐던 부분이 이 HLB 관련주들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약 허가 기대감에 올해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었고 실적 자체가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이슈가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지금 이거를 연속 가고 있는데 이 사태가 장기화될까요? 아니면 좀 일단락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는 신약 개발 업체들, 이제 바이오텍이라고 분류되는 업체들은 네. 매출이나 이익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애초에 없습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신약 개발에 올인을 해서 거기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쪽이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리보세라닙 네. 병용 투여 이슈로 해가지고 그동안에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것들을 진행을 해왔었고 계열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그거 보고 그 결과협을 떠나가지고 일단 이번에 FDA에서 승인이 날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그랬던 부분들이 일단 승인이 유보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실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었고 그렇죠. 기대를 갖고 왔었던 그 반작용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건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이 바이오 투자를 꽤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 개발자도 신약 개발이 최종적으로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 어떤 시나리오와 가설을 가지고 네. 가설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고 봤을 때 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왜 뭐 이런 거에 투자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 회사 자체의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그동안 꾸준히 스터디 해오신 분들이라고 그러면 향후에도 이것과 관련돼 있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불행스러운 거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를 위시해가지고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아, 이 회사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은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개발 자체의 성패 여부에 대해서 아무도 확신 못하는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이제 일단 예정됐던 기대감이 이제 무산이 됐을 경우엔 그 반작용이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임상 3상까지 끝을 냈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번 아스코에서 이제 3상 결과는 나왔죠. 근데 이제 이번에 아스코에서 OS 최종 데이터가 나옵니다. OS 최종 데이터라는 거는 생존 기간과 관련된 최종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약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선택을 하시고 투자를 하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마 5월 23일 날 초록이 발표가 날 겁니다. 그게 생각보다 잘 나오면 거기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저게 낙폭이 계속 크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 클 텐데 이 부분과 관련돼가지고는 사실 지금 이틀 연속 하한가 맞은 주식을 지금이라도 파세요라고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반면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저는 임상 3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약 개발이라는 게 어렵다라는 걸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를 다시 뭐 들어갈 시점을 보신다는 것보다는 국내 바이오텍들 중에서도 지금 뭐 아스코어에서 초록 나오는 것도 많지만 하반기 일정이 많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네. 공부를 좀 해보시다 보면은 과거하고 다르게 글로벌 임상이라든지 그 해외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 베타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 네.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임상 실패로 주가가 휘청였던 사례는 저희가 많이 겪어왔었죠. 뭐 신라젠도 있었고 앞서서 코룡티슈진도 동일했었는데 사실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바이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차갑게 식으면서 굉장히 정체기를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제약바이오주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HLB 이슈로 다시 한번 멈춰가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이건 개별 이슈로 저희가 따로 떼놓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사실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특히 미국 임상 3상까지 가는 회사도 많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 않았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이제 HLB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최종 결과 이제 승인 신청까지 들어가 있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임상은 물론이고 중국에서 판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 뭐 한올바이오 파마라든지. 그 외에도 뭐 지금 다들 알려져 있는 내용 중에서 보면 머크의 키트루다를 네. 독점 계약해가지고 SC제약으로 만들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이제 글로벌 그 바이오텍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외국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HLB가 과거 같았으면 이게 전체 바이오텍을 다 끌고 내려오는 네. 그런 트리거가 될 수도 있지만은 글쎄요.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LB 이슈 우리가 기존 바이오주들과 좀 떼어놓고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사실 이슈들보다는 우리의 투심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이슈들이 많았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매크로 이슈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과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일단 당장 이번 주 FOMC 의사록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 전망하세요? 저는 특별한 이슈가 뭐 거기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내용 뭐 그 범주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사실 파월 의장 그 FOMC 전에 네. 그 나왔던 데이터 중에서 이제 고용 비용 지수라고 ECI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와서 그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고용 시장이 아직도 뜨거운 거 아니냐 우려감이 있어가지고 이 경기 죽지 않을 것 같고 고용도 안 죽을 것 같은데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 금리 인하 당연히 못할 거고 네. 근데 FOMC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다 꺾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했고 이런 것들에다가 또 최근에 나온 소비 지표들 소비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제조 쪽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꺾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비제조 쪽 그 PMI 같은 경우도 꺾이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하반기에 경기가 미국도 후퇴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 터에 미리 알고서 얘기를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파월 의장이 본인이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물가 거기에 더해서 고용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저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분기 고용 임금 센서스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 네. 저걸 보면은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월에 이제 초에 발표되는 지난 그 고용 동향을 봤을 때 한 57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나온 거는 19만 명이 줄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미 고용이 작년 3분기 이후부터는 네. 꺾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고용 배율이라고 해서 한 사람당 취업 가능한 내가 취업 시장에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자리 수 관련된 부분이
맥시멈 1.8개, 약 이 두 개까지 근처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1.3개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 근사치로 지금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다. 더이다가 더해가지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니까 그동안에 논란이 됐었던 게 뭐냐면 맨날 트럼프가 공격하는 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잃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도 최근에 이민을 좀 제한을 하는,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작년에 이민자들에 의해서 일자리들이 상당 부분 커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자리 관련된 부분들도 꺾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9월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9월이 한 70%대 이상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빠르면 6월. 근데 늦어도 한 7월 FOMC가 7월 말 8월 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요. 7월 정도면은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4월에 CPI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확인된 만큼 이번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내용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다음으로 중요한 토픽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면서 사실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죠. 어제부터 우리 국내 반도체 주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긍정적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앞서서 발표가 됐었던 TSMC 실적을 놓고 봐도 여전히 그 코보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쪽 관련돼 있는 그 투자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쇼티지가 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금 그 25년도 캐파까지 이미 다 예약을 해버린 상태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한 가지 히트한 팁이 될 수도 있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나기 전에요. 네. 그 직전에 목표 주가들을 심한 데는 50%를 올리고 막 올렸었어요. 근데 실적이 나오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보니까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목표가를 갖다 지금 우리는 좀 익숙하지 않은 바이어드,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티펠, 그 외에도 바클레이즈라든지 HSBC라든지 이런 쪽들이 목표가를 다 줄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애널들이 줄상향을 했는데 어닝이 미스가 날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래서 저는 실적은 잘 나올 것 같고 사실 지금 시장 가이던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40% 성장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사실 논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미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시장의 가이던스를 맞추는 건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 있잖아요.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거. 이게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 네. 그게 변수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그 미스가 나면은 급락을 하겠지만 네. 미스 날 가능성은 되게 제한적일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나가면서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결국에는 신고가 갱신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좋은 실적에 맞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게 이미 그 실적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2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선반영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좋은 실적이 발표가 돼도 어느 정도 횡보가 이어질지 신고가 경신하신다고는 했지만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력을 파악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그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2배 이상 성장을 그 주가가 올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지금 30배대입니다. 성장이 해마다 2배 이상 성장하는 회사가 PER 30배대 유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PER 많이 받을 때는 뭐 60배, 70배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성장의 폭이 네. 굉장히 크게,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가지고 조정을 받거나 밀린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의 특성상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봐도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님과 도움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